자, 첫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제 생각이 100% 맞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제 말을 곧이곧대로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얼토당토하는 막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송 스타일 중에 하나가 저는 빈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빈말 안 합니다. 그리고 빈말 안 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헛된 희망을 가지게 한다거나 뭔가 아니면 그냥 얼토당토하는 그냥 개연성이 없는 얘기는 안 해요. 보통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 방송 왜 보냐고 물어봤을 때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뭐 현실을 뭐100% 완전히 깨우쳤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뭐 저도 뭐 경험 못한 부분도 많고 잘 모르는 분야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굉장히 각박하잖아요. 네. 세상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각박하게 각박한 사회가 될수록 이 사탕 발린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살아보시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듯하고 힘들어요. 누구 하나 녹록한 사람이 없어요. 뭐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 더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런 힘든 시국에 뭐 좋아질 거 나아질 거 아니면 뭐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환심을 사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허파의 바람을 넣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뭐 미디어도 있고 많아요, 여러분. 뭐 유튜브도 있고 신문도 있고 방송 매체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미 TV 방송 매체는 사탕 발린 말에 총 직결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실을 덮어버리죠. 근데 그게 뽀록나고 있죠. 네, 뽀록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 여러분들 좀 뭔가 사는 게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굉장히 뭔가 괴로움에 사무칠 때 이렇게 뭔가 좀 유혹적인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같이 안 해볼래? 뭐 이런 것들. 여기 좋은 물건 있는데 들어오지 그래. 뭐 이런 것들. 물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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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있고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사탕 발린 말을 꽂힌 다음에 뭔가 나에게 안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갑하게질수록 사기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서민들한테 사기는 더 많이 일어나요. 민생범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배행을 가지고, 사기, 배임 횡령을 가지고, 민생범죄라고 합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한테 생활 범위에서 일어나는 범죄라고 해서, 민생범죄라고 해요. 민생경제범죄. 사배행을 가지고. 사기, 배임. 민생경제. 그래서 이 팀이 있어요. 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등쳐먹거나 돈 먹고 튀거나 하는 거 잡는 네, 경찰서의 경제팀이라고 하죠. 이런 범죄가 이런 류의 범죄가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더 증가합니다. 왜냐,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돈이 안 벌리고 이제 은행 금리도 낮다 보니까 뭔가 이제 한방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한방. 이거 모아봐야 코딱지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모아서 집 사냐? 누가 요즘에 순진하게 은행에 돈 넣어가지고 돈을 모으냐? 제일 바보 같은 시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이런 걸로 막 꼬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이런 사탕 발림방에 누워가서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아니 집에 전 재산 이런 거다 털어가지고 했다가 날려 먹는 사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뭐가 좋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나에게 이런 제안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돼. 나를 객관화시키면 안다면. 내가 별로 대단한 것도 없고, 뭐,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이런 제안을 들어온다고? 여러분, 내가 잘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제안 안 들어와. 세상이라는 게. 내가 뭔가 이제 어떤 그런 기회를 받으려면 일단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주지 않는데 뭐 내한테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런 건 없어요. 그 기회는 절대 좋은 기회가 될수 없어. 내가 어떤 분야든 내가 어떤 그런 재능이나 노력으로서 뭐 가치를 증명해야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뭔가 나한테 제의가 들어온다거나 같이 해보자 얘기 나오지. 내가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나한테 좋은 제의가 들어온다. 그거 의심해야 돼, 여러분. 특히 난 한국 사람들이 이 사탕 발린 말에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넘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뭔가 포장해서 얘기하면. 아, 내가 좋은가 보다 생각해서 그래도 후다닥 넘어가서 있는 거 없는 거다 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건. 근데 나를 객관화 해보면 내가 더 이상 뭐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거기에 내한테 오는 어떤 그런 제안하는 것들은 보면 이상한 것들이에요. 가능성이 높아요. 이상한 것이 가능성이. 섣불리 믿고 판단하지 마세요. 사탕 발린 말보다는 내 상황을 어우 서세요 가라지님 객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그라지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힘드니 아실 텐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팬데믹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팬데믹이 일어나요. 객관화나 주관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아치면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객관화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의 어떤 재정 상태나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벌이나 나의 어떤 씀씀이나 내 여러 가지 피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다들 올려치기 하거나 말도 안 되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사탕 발린 말이 안 넘어가요. 나는 객관화할 줄 알면 아는 거야. 뭐냐면 혹시나 나한테 막 저런 식으로 뭐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장사할 만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사업 같은 거 실행해 본 적도 없고, 근데 나한테 같이 하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객관화 할줄 알면,
나 스스로 이제 객관화 해가지고 냉정하게 볼줄 알면 저런 것들이 휘말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역으로 저런 것들이 이제 잘 휘말리는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이리 갔으면 저리 갔다,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팬데믹처럼 휘둘리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자기만의 어떤 이제 중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점이 없다 보니까 뿌리치 흔들리다 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만의 뿌리를 내려야 돼. 인생에서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깃발을 안 꼽고 사는 게 너무 당연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냥 20대나 30대나 40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인생의 어떤 그런 구심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예. 제가 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사탕 발린 말을 할줄 모릅니다. 예, 네, 저는 할줄 몰라요.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탕 발린 말 하는 상당수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그런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등쳐먹는다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이럴 때 힘들 때 그냥 사탕 발림만이 먹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범죄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목적으로 뭐님잘 되라고 님이 앞으로 잘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힘써주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말뿐인 거야. 말뿐이고 여러분들 구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지갑을 열게 한다거나 엄한데 투자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기 힘들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 맨날 어렵다 얘기하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려워도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이니까. 언제는 안 어려웠냐 말이죠. 근데 어려울 때 여러분들 자존감을 잘 구슬려야 돼요. 이게 자존감 떨어지니까 사탕 발린 말이 자꾸 낚이고 유혹당하고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매번 그랬어요, 여러분. 매번.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게 굉장히 약해. 이 사탕 발린 말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럴 때 멘탈 잘 잡아야 돼요. 괜히 내가 저런 거에 휩쓸렸다가 그동안 내가 벌어놨던 것까지 다 까먹을 수 있어. 요즘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아요. 사탕 발린 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그런 사탕 발림한 애가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내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분간하셔야 되고 낚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잘 되는 것보다 자빠지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빠지지 않는 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뒤로 자빠지게 했을 때그 대처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더 이상 자빠지지 않는 건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로 넘어지고 뒷걸음 쳐버리면 다시 원위치하기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다시 제로로 만드는 게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탕 발린 유혹이나 나한테 뜬금없이 어떤 좋은 제의가 들었을 때 한번쯤 의심하세요. 의심하고 거기에 냉큼 뛰어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혹들이 여러분들한테 올수 있어요. 지금도 살기 힘들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모아놨던 거, 벌어놨던 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붙들어 매고 어떤 사사로운 유혹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경 씁시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